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대구 지방은 좀 흐린 날씨로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봄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어가는 날씨인 것입니다. 심장초음파 제37기가 허정우 원장님의 지도로 2021년 6월 9일, 11일, 13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참가생께는 허정우 원장님이 제작하는 심장초음파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으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가 가능합니다. 문의는 제 휴대폰 010-4531-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생님께 안내해 드릴 것은 제가 송도 초음파 서식지 제5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송도 초음파 서식지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교육지입니다. 정례집이죠. 이 송도 초음파 서식지는 2012년 5월 16일에 창간돼서 4월 18일에 제500호가 발간되고 내일 수요일에는 501호로 새로운 또 시대로 접어들어갔습니다. 무료입니다. 이 매주 수요일 날 보내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0537432089 010-4531-208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도 초음파 서식지 제1호에서 500호를 실은 USB가 있습니다. 이 USB를 신청은 농협 1500-125121-0041 저 이름 김일봉으로 15만원 입금 후에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례는 이승현 선생님이 4월 28일을 보내준 정례입니다. 75세 여자분이십니다. 심하부 통증 59토로 내원했습니다. 이 이승현 선생님의 초음파 판독은 간 내 간해당간 확장이고 담낭 내강에 마일 슬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건 CVD입니다. 스토막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입니다. 판크레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CVD가 디지털 CVD가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판크레아스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보시면 피닥터가 약간 딜라테이션 되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영상을 찍을 때이 영상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이만큼 큰데 화면은 이렇게 좁게 사용하는 거 있죠. 화면을 두 장을 만들지 마시고 한 장을 내가 화면을 큼직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봐서 이 사진을 대조해서 칼라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화면을 적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판크레아스를 잘 보기 위해서 뎁스를 낮추고 그 다음에 줌을 사용해서 화면을 크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큰 평수 아파트 큰 평수에 사시면서 좁게 이용하는 거 똑같은 거지요. 예.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좋습니다. 화면을 큼직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레프트 포탈빈의 라테랄이 임피리언데 여기 바일닥트고 요거는 포탈빈입니다. 포탈빈은 칼라 신호가 있고 바일닥트는 칼라 신호가 없지요. 인트라파티 바일닥트 딜라테이션. GB가 디스텐션 됐고 요건 바일 슬러지 볼로 생겼습니다. GB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터코스탈 스캔이죠. 라이트 인트라파티 바일 닥터도 딜라테이션 포탈빈. 여기 이제 익스트라파티 바일 닥터입니다. 바일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고 요 부분에 뭔가 병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섀도가 많이
예, 아티팩트가 많습니다. 마지막 영상인데, 이 영상 보시면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되거든. 요 부분이 병변인지 아닌지를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좁아진 것이 않고, 여기에 에코제닉한 병변이 보이는 소견이 CBD 혹시 종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 종양이거나 CBD 월이 두꺼워져 있거나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에는 그다지 큰 병이었고, 판크레아스 닥터가 마일드 딜라테이션 정도고, CBD가 많이 딜라테이션, GB가 많이 딜라테이션, 그 다음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딜라테이션이니까 아마도 엠페로어 파타나 디지털 CBD의 악성 종양에 의한 옵스트럭티브 존디스 가능성을 생각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초음파 스캔퍼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인종 개인 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들어 있습니다. 단관 파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페리페레 쪽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요 부분, 요게 아주 가는 여기 인트라이버. 위치는 한번 보십시오. 맹 아까 포탈베인 보드샷하고 똑같습니다. 슈페를 볼 때는 눕혀서 보고, 인피를 볼 때는 세워서 보게 되겠습니다. 세워서 보게. 인피를 볼 때는 세웠습니다. 아주 가늘어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아주 가는 튜블라스트락체가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슈페리얼 쪽에는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동영상 USB가 선생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